충남 예산하면 사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구석구석 알찬 볼거리가 있어 여행을 떠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인기를 끄는 황새문학관과 붕어찜과 어죽으로 유명한 맛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힐링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충남 예산으로 지금부터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시죠. 부쩍 쌀쌀해진 날씨, 온 가족이 함께 찾으면 좋은 힐링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건강과 함께 입맛도 챙기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여행지. 놓칠 수 없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한 충남 예산. 지금부터 오감만족 여행지 충남 예산으로 함께 떠나보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최근 생태체험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 우리 친구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저 여기 있는 황새 좀 보려고 왔어요. 네? 황새요? 네. 황새를 보러 왔다? 공원 안에 들어서면 황새문화관을 먼저 만날 수가 있는데, 아, 이곳은 천연기념물 199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황새의 번식 개체를 잘 훈련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 야생 복귀를 위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황새문화관은 황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황새는 키는 한 120cm 정도 되고, 외형적인 그 특징이 세 가운데가 있습니다. 눈 주변하고, 그 다음에 턱 주변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붉고요. 황새는 굉장히 영악하면서도 길조로 과거에서부터 우리 그 주민들하고 같이 친숙하게 살던 새였었습니다. 황새의 특징뿐 아니라 번식 시기와 과정까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2월경에 이제 짝이 되면 짝짓기를 해서 3월경에 알은 2개에서 5개 정도, 굉장히 적게 낳는 편이죠. 해서 약 한 30일 정도 이렇게 포란을 거치면 이제 새끼가 태어나서. 이곳에서는 실물 크기의 황새알 모형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확실히 다갈보다 확실히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니까 뭔가 여기 안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생명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황새의 알을 이렇게 품어주면 아기 황새가 알에서 부화되는 모습을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화시키는 체험을 해보니까 아이들 마음에 뭔가 모를 엄마의 사랑도 느껴질 것 같고, 이 감정이 오래가서 엄마를 좀 아는데도 행복해야 할 것 같네요. 황새에 관련된 다양한 그림과 사진 등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되었던 텃새,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조성된 황새 공원. 특히나 황새 오픈장은 실제 황새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관람객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매일 오후 2시는 황새들의 식사 시간. 먹이를 잡아먹는 황새의 모습에 다들 시선 집중. 가까이 이렇게 황새를 볼 수 있는 공원이 있어 너무 좋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황새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황새에 대해 관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황새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황새에 대해서 친숙한 계기를 마련을 하고자 하고요. 또 방사능 개체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당 저수지. 민물고기가 많이 잡혀 낚시터로도 유명한 이곳에 예산을 대표하는 맛집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는데, 벽 한쪽 면을 가득 메운 연예인 사인만 봐도 이곳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생각나서 올 때마다 임신에서도 와서 많이 먹었었고 꼭 올 때마다 오는 집이에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맛.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요 붕어찜 되시겠다. 그렇다면 이 지표 붕어찜 그 맛의 비법은 어디에? 팔딱거리는 이 싱싱한 붕어에 답이 숨어있다. 예당저수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어부들이 잡아와요. 요리를 하기 전 붕어 손질부터 이루어지는데, 아가미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을 내준다. 그런 다음 냄비 바닥에 무와 시래기를 깔아주는데, 무를 넣으면 시원하고
붕어에는 또 무하고 궁합이 맞아요. 이어서 그 위에 손질한 붕어를 올려주고 붕어찜의 맛을 좋아하는 이지표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준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청양고추를 썰어놓고 육수를 부어주는데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이 더해져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만발! 센 불에서 끓이다 약불로 조절해 40분 정도 조리해주면 맛있는 붕어찜이 완성이다. 갖가지 양념과 어울려 나오는 큼지막한 붕어찜. 오, 맛있겠다. 살이 통통 오른 붕어찜.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는데 먹어보면 그 식감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 어른아이 모두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고 마는데 저희가 원래 생선 민물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린내도 안 나고 부드럽고 간도 너무 잘 돼 있고 담백한 것 같아요.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바로 어죽! 생선을 푹 고아 만든 육수에 쌀을 넣고 끓인 어죽은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는 별미 중의 별미! 국수를 넣고 수제비까지 떠서 넣어주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건강식 어죽이 탄생되는데 장어와 붕어를 기본으로 하고 가시 오가피를 비롯한 한약재를 넣고 끓인 육수로 그 맛을 냈으니 그야말로 한 끼 보양식이 따로 없다! 어죽 맛을 본 손님들의 반응은 역시나 굿! 원래 어죽이 잘못하면 많이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변함없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죽 최고예요! 이번에 찾은 곳은 마당 앞에 수많은 옹기 항아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곳! 이곳에서 대를 이어 전통 옹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옹기 장인을 만날 수가 있었다. 전통 방식대로 손끝에서 옹기를 빚어내는 황충길 명장이 바로 그 주인공. 그는 1998년 도자기 공예 부문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대한 60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대째인데 제가 해온 것이 17살부터 시작했으니까 55년은 좀 넘었네요. 그렇게 160년의 전통을 이어온 황충길 명장. 장인의 혼을 담아 옹기를 빚고 있는데 흙을 반죽해서 옹기를 만들어서 1차 건조, 그 재물을 발라서 2차 건조 이제 완전히 이제 마른 다음에 가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한 12시간 이렇게 지금은 굽습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 연이국 단계를 거치게 되죠. 고도의 집중력과 수만 번의 손길이 필요한 옹기 제작.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옹기에 재물을 입히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작업을 통해 옹기에 윤기와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가득 담아 탄생하는 옹기. 내부에 마련된 옹기 전시실 안에는 그가 만든 다양한 작품들로 가득. 쌀뚝, 장뚝과 같은 전통 옹기뿐 아니라 옹기로 만든 굴뚝, 초대형 옹기 등 색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흙의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전통 옹기. 그렇다면 어떤 옹기가 좋은 옹기일까? 좋은 옹기 구별법을 들어봤는데 두드려서 아주 그 맑은 소리가 나면은 좋은 거고 시중에 아주 그냥 유리알맹이처럼 반짝반짝한 것은 그것은 그 화학 그 유약을 썼기 때문에 숨쉬는 구멍을 차단해서 그것은 장류를 조금 틀립니다. 그 장맛이. 예. 그래서 그런 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 교실도 운영 중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만의 옹기 만들기 체험에 도전한 아이들. 흙반죽을 가래떡처럼 길게 만든 후 동그랗게 쌓아 올리며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흙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이것은 특별한 체험 공간이다.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원래 네. 흙을 가지고 놀면은 좋잖아요. 어릴 때도 맨날 책장을 하나 사가지고 1년 동안 만든 걸 다 전시해놨어요 집에.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뿌듯하고 저도 좋고 좋더라고요. 길조인 황새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예산 황새공원.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전통 옹기의 명가를 둘러보고 여기에 붕어찜과 어죽을 맛보는 특별한 미각 여행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나들이 명소로 딱이니 충남 예산.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오감만족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